매일 전 세계에서 20억 잔 이상의 커피가 소비될 정도로 커피의 소비량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커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지난해 커피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18만 6천 톤 이상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커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소비량이 증가해 벌어진 현상인데,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2050년경 커피 생산량이 지금보다 최대 88%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커피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비싼 커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확이나 판매 시기, 경매 상황에 따라 커피 가격은 매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상 내 커피 가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와이안 코나 커피는 미국 하와이 제도의 코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입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75 정도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인 커피로, 애호가들 중에는 이를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예멘의 모카와 더불어 세계 3대 커피로 꼽기도 합니다. 1800년대 브라질에서 커피나무를 꺾어와 꽂으면서 농장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재배의 추적인 화산 토양과 충분한 양의 햇빛, 적당한 강우량과 바람이 어우러져서 이상적인 커피 온도를 생산하는데, 산뜻한 향이 풍부하고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자아냅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다정한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커피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주로 재배되는 몰로카이 커피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는 2세기가 넘었지만 상업적인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들어섭니다. 이 지역의 붉은 토양에서 자라는 온도는 아라비카 품종으로 풍부한 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로스팅이 더 많이 될수록 맛이 더 좋아집니다. 캐러멜, 딸기, 여러 종의 꽃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 정도입니다. 브라질 만티케라 산맥 기슭에서 재배되고 있는 파덴차 산타 이네스는 오늘날에도 모든 과정이 자연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 영향을 끼치는 고지대의 토양과 천연 샘물은 그 가치를 더합니다. 이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과일 향과 캐러멜 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산도가 낮은 달콤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979년부터 일대 농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조건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 정도로 2005년 브라질에서 열린 엑셀런트 컵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블루 마운틴은 자메이카 블루 산맥의 해발 1500m 높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블루 산맥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데다 토양도 비옥해 최적의 커피 재배지로 꼽힙니다. 다만 재배 지역의 지형이 가파르다 보니 모든 커피 체리는 손으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는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건조는 100% 태양 건조로 이루어집니다. 블루 마운틴 커피는 쓰지 않고 순한 맛이 특징으로 향미도 강하지 않아 거부감이 크지 않은데, 과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마셨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 마운틴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80% 이상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과거 나폴레옹의 위비지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당시 여기에서 나오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할 정도였다는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일하게 좋은 것은 커피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1733년 예멘 모카를 가져와 섬 주변에 심으면서 커피 산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곳에서의 커피 평균 건조 기간은 약 4개월로 일반적인 건조 기간인 5일 안팎보다 상당히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적다 보니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커피의 품질, 맛, 섬이라는 특성에 따른 운송의 어려움 등이 더해지며 킬로그램당 $350 정도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상급은 모두 영국 왕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엘 이네루토 피베리는 과테말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장은 열대 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커피 같은 농작물을 길러내기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꽃향기를 품고 있으며 감귤류와 비슷한 과일맛도 가지고 있는데 산도가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품질의 콩에 친환경적인 방법이 더해져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는 7년 연속 과테말라 엑셀런스 컵에서 우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코피루아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입니다. 배설물 속에 포함된 커피 열매를 이용해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흔히 고양이 똥 커피라고도 불립니다. 이 커피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뒤 배출한 배설물에서 씨앗을 씻어낸 뒤 말려먹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데 고양이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원두의 쓴맛이 사라지고 발효되면서 독특한 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피루아는 연간 400에서 500kg만 생산되고 있어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재배의 경우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 정도지만 야생의 자연산일 경우 가격은 킬로그램당 $1,300에 달합니다. 코피루아기 사양 고양이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 블랙 아이보리는 코끼리 덕분에 탄생할 수 있는 태국의 고급 커피입니다.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원두를 채집하는데 최고급 품종으로 꼽히는 아라비카 원두를 코끼리에게 먹인 후 15시간에서 30시간이 소요되는 소화기관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 고급스러운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 그 희소성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엔다라 에스메랄다는 파나마에서 생산되는 세계의 가장 희귀한 커피 중 하나입니다. 파나마 보케트의 산기슭을 따라 구아바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이 커피 열매는 적은 수량으로 재배되는 탓에 희소성이 높습니다. 신의 커피라고도 불릴 정도로 맛과 풍미가 진한데 꿀, 라벤더, 바닐라와 복숭아 향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세계 커피 대회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수상하며 매번 커피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3,000에 달합니다.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역임한 마리아노 오스피나 로드리게스에 의해 시작된 이래 1835년 오스피나 커피는 5대에 걸쳐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스피나 커피의 재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콜롬비아 대통령만 3명이 배출됐을 정도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 고품질의 원두인 아라비카 티피카를 사용하는데 고지대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로스팅을 한 후에도 생두의 진한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두 종류에 따라 상쾌한 포도주 맛이나 자스민 향, 향긋한 꽃향을 맡을 수 있고 맛은 풍부함에도 대신 카페인 함량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피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3,100까지 알려졌습니다.